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누엑스 버블 코어예요. 얘 리버브겠죠? 오! 오! 얘네 이거 코어 시리즈로 새로 출시가 됐다고 했는데, 우와, 이거 디자인 되게 예쁘네요. 이거 싹 모아놓으면은 진짜 거의, 네, 진짜 뭔가 나만의 페달보드 진짜 그 찐내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DK 레벨,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리버브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트윗 모드. 이거는 리버브마다 다르게 구동이 되는 그런 노브입니다. 저기 인풋 두 개, 아웃풋 두 개. 네, 스테레오로 다 되어 있네요. 이거 디자인을 되게 신경 쓴 느낌이 확 나서, 네, 아, 네, 뒤에, 아, USB 있고요. 그리고 9V 있습니다. 아, 이거, 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트윗에 관한. 네, 이거, 이때, 룸 때는 뭐, 쉬머가 되고, 뭐, 홀에는 스프링, 뭐, 이렇게, 트레몰로 모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아, 무게 볼게요. 270g. 무게도 가벼워요. 무게도 엄청 착해서, 페달보드 만들 때 굉장히 무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착게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누엑스입니다. 버브코어 디럭스 모델이에요. 네, 얘 코어 시리즈이죠. 저희가 지금 코어 시리즈의 첫 번째로 지금 버브코어를 하고 있는데, 오, 지금 스테레오도 지금 빠져, 두 개로 스테레오로 빠져 있고요. 인풋, 아웃풋. 그리고 보면요, USB 포트가 다 있어가지고, 네,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걸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얘 기분 좋게 네. 생겼네요. 예, 네, 그쵸. 아, 디자인이 그리고, 깔끔해. 그쵸. 얘 누엑스가, 신경 쓰는 것 중에 이제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이제 가격도 굉장히 착한데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좋아. 너. 네, 너무너무 잘 나온 와, 그런 이, 모델이에요. 어이, 네. 버즈비 색깔인데 이거. 네. 아, 그러네요. 네, 버즈비 색깔. 예, 버즈비 파란 색깔. 네. 자, 그리고 여기 잘 만들어 놓은 게요. 우선은 이제 겉으로 거의 다 빼놨어요. 트루 바이패스랑 버퍼 바이패스를. 아. 네, 밖에서 바로, 예, 바꿀 수 있는 전원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보통 그런 게 있다면, 네, 그걸 까서. 그렇죠. 안에서 뭐 이렇게 안에 뭐 엄청 작은 거. 네. 그걸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네, 이렇게 아예 밖으로 빼놔가지고요. 네, 테일 기능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T락이라고 해서. 이게 노브가 돌아가면 이제 사운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노브의 그 변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맞춰놓고, 네, 락을 걸어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뭘 돌려도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여요.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 DK 레벨,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리버브의 종류들이 종류? 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트윅의 이 값이 이제 변하는, 네,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네. 우선 얘는요, 룸, 그리고 홀 플레이트, 그리고 댐프, 시머, 스프링, 그리고 리버브 종류. 이렇게 해서 한 8가지 종류의, 예, 리버브 페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 노브를 이용해가지고, 예, 리버브 타입을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로. 예. 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여덟 개. 네네. 한번은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네. 룸 리버브요. 예, 룸일 때는요, 얘가 톤을 변경할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오. 잘 먹는다, 네. 이거. 오! 오! 진짜 시원시원하게 먹네요. 네. 네. 자, 이거, 네, 이거 DK는. 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홀로 가볼게요. 네, 홀에서는. 라이브 라인리스라고 해서. 아, 그 전달 신호의 그 떨. 잠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한 번 뻥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러니까 그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 그 홀에서는 뭐가 벽 부딪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좀 큰 거긴 하지만, 네, 그 리버브의 파도가 좀 되게 크게 치는, 예, 느낌이, 예, 예,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거를 깔끔하게 쭉 뽑겠냐, 예, 아니면 약간의 울컹거림이 있냐. 네. 와,
참 그 생각 잘했다. 네. 오. 하긴 홀에 홀이라는 게 네. 룸보다는 훨씬 큰 거니까 네, 네, 좀 네. 라이브한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울컥하는 그렇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 훌로 놓고 쓰겠다. 홀을 쓴다면 이게 훨씬 아, 또 이렇게, 이렇게. 팍 부닥쳐서 오는 네. 게 깔끔하게 그냥 네. 쫙 뻗는 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와, 잘 들었네요. 자, 다음은요.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에서는 이것도 톤 조절하시죠. 아, 플레이트 엄청 잘 나왔네. 엄청 잘 나왔대. 네, 플레이트 보통 안 쓰는데. 네. 그리고 얘 댐프는 톤, 얘도 톤이네요. 아, 댐프. 오. 다크하고 네. 아니면 확 화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쉬머입니다. 쉬머 쉬머 그것도 쉬익 뒤에 네. 얘도 쉬머의 쉬머예요. 쉬머의 값을 정해줘요. 아니 쉬머가 굉장히 농도가 짙어가지고 네. 사실 쉬머 쓰기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최하로 미니멈으로 놔두면요. 네. 아 좋다. 오, 오 이거 뭐지? 교회 느낌? 네. 뭔가 크리스탈에 부딪힌 느낌? 네네. 어 이거 그러면은 제가 레드락에 잠깐 걸어볼까? 그래. 좋다. 와 이거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네요. 네. 자 다음은요 스프링 스프링 리버브. 여기서 이것도 톤 아. 아니에요. 지금 되게 좁은 사워 좁은 공간이거나 룸에서 아니면 지금 좁은 클럽이나 이런 데서 네. 되게 스타디움 느낌이 되게 뭘까? 굉장히 네. 강하게 나네요. 야, 네. 넓게 아주. 예. 얘는 트레몰로 리버브. 자, 이거 끌게요. 이거 끌게요. 아,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다. 이거 스피드 조절하는구나. 네. 아니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큰 앰프를 트윈리버브로 만들어놓네. 와 너무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 자 이제 모드 리버브예요. 모듈레이션. 네, 모듈레이션. 어 코러스다 이거 오, 완전히. 너무 예쁘다. 와 이거는 진짜 사용할. 이거 아,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값을요. 원래 이런 모듈레이션이나 뭐 트레몰로 리버브나 이건 트레몰로의 리버브를 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값을 정할 때 이 모든 값이 다 듣기 좋게 그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냥 돌리면 돼요? 어, 그냥 쉽게 만들어져요. 네. 예쁜 소리가. 기본 소리가 예뻐서 그래. 기본 소리가 아. 기본 소리가 기가 막혀 일단. 장어이 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그거를 다 조절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 네. 들어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조그만의 변화로 인해서 그냥 내가 그냥 만들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브 일반적으로 네. 리버브 머신이 이제 UX나 이렇게 좀 저가 브랜드 나오기 전에는 네네네. 되게 비쌌어요. 리버브가 따로 맞아요, 20몇만 원씩 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래 10만 원이라고 치고 네네. 이거 80만 원 받아도 돼요. 아 이거 너무 리볼브가 다 다른 거야 다. 맞아요. 완전 맞아요. 100%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얘네가 좋은 소리만 해서 넣어놓은 거잖아요. 거야, 80만 원 받아도 돼 이거. 이거 너무 잘 네. 좋은데요. 아, 자 설명할 게 또 있어서 네. 자 거기에다가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테일 있고요, 티락이 있고요, 네. TB가 있어요. 네. 테일은요 버퍼바이패스에서 네. 이제 테일의 밑에 끝에 소리를 얘를 꺼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그대로 살아 있게 꼬리를 붙여인 거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밑에 맨 밑에가 팁인데 트루바이패스예요. 예. 그냥 끄면은 그냥 꺼져요 그냥. 네, 테일이 없어져요 꼬리가. 예. 자 그리고요 중간 거는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정값을 해놨잖아요. 어 좋다 이 리버브. 네, 설정값을 해놨을 때 우리가 아무리 돌려도 그냥 이 값이 그대로 변화가 안 돼요. 요거 좋다. 네, 공연할 때 건들거든요. 네네네. 네. 건들어져. 아니면 네. 아 그쵸 이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아니면 옆에다 잠깐 놔뒀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네. 건들면 어떡해. 맞아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네. 이제 T-Lock이라는 네, 그런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트루바이패스를 쓸 때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빡 꺼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위 아니면 중간. 트루바이패스 갔다가 티락을 가면 트루바이패스야. 예. 근데 버퍼 갔다가 버퍼 갔다가 티락을 걸면 살아있네요. 네, 그냥 버퍼예요. 죽인다 이거. 와. 그러니까 1, 2만 쓰시면 되겠네. 네. 와. 3 와. 가면 꺼집니다. 그냥. 네. 뒤에 딱 끊기네요. 야. 아, 이거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이런 생각을. 진짜 잘 만들었네요. 야 이거 좋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UX 할 땐 이거밖에 없어. 오 이거밖에 없어. 진짜 리뷰가. 이거 너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요. 네. Hold for surprise. 네. 네 놀람을 위한 hold.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살아있죠. 네. 쭉 가시면 됩니다. 네, 그냥 쭉 그 사운드가 이어지게끔. 이게 보통 저런 부티크 리볼브에서 옆으로 따로 버튼이 돼 있거든요. 아, 홀드 버튼이. 버튼이 네. 근데 이거 하나로 잘했네요. 네네. 이거 헷갈려요. 여기다 두 개 달아놓으면 두 개 다 밟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꺼지죠, 이제. 네. 네. 와,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야. 가격이 8만 8천 원인가? 네. 10분의 1 값 받네요, 10분의 1 값. 근데 80만 원이라 그랬는데. 와, 그러네요. 진짜 가격이, 이걸로 네, 여기 있는 리볼브를 다 살려면 한 500만 원 들 것 같은데? 그 네. 네. 다 사서 그거를 또 그 각자마다의 좋은 사운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바이브록스 그거는 네. 팬더 앰프 사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 따로 나온 게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팬더 앰프에 있는 거니까.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거 500만 원 넘게 들어요. 너무 좋네요. 자, 이거 한 줄평 주시죠. 10분의 1 가격에 절찬 판매 중입니다. 야, 아. 네, 절찬 판매 중입니다. 네. 나 대신 톤을 만들어 주는 리버브. 맞아. 네. 그냥 끼면 돼. 네, 진짜. 끼고 돌리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들고 싶은 톤을 미리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어. 8개나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와, 진짜 너무 좋네요. 몇 대 몇? 9.5. 9.5. 와, 얘 진짜, 코어 시리즈는. 최가 최고 이거. 코어 시리즈, 와 너무 기대되네요. 여기서 코어 시리즈 중에 10 나오지 않을까요? 아 작년 같으면 다 10이었어. 아 그럼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좀 너무 짜서 그래. 좀 하향을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 네, 그렇지. 맞습니다. 다 10점이 막 11점 막 이렇게 줄 것 같아. 와 네. 이거 넘어갔네요. 야 진짜 죽인다 이거. 자 이번 시간 뉴엑스에서 나온 네. 코어 시리즈예요. 버브 네. 코어 디럭스. 와 네. 진짜. 자 너무 난리 난 제품이었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난리 날 예정이니까 난리 났어. 네, 기대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